현재 중동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대표하는 아랍 국가들 사이에는 종종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무력 충돌이 오가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죠. 표면적으로는 종교로 인한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사이에는 사실 이슬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은밀한 내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종교 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세기 중동에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슬람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한때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며 유럽을 위협하던 대국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제국으로서의 구심력을 잃고 있었고, 이슬람 세계의 아랍 부족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오스만 제국도 어느 한쪽에 붙어야 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흥국 독일에 접근하여 동맹관계를 맺어야만 했죠. 한편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느 진영을 지지할지가 주목되었는데, 이들이 금융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과거부터 돈에 관련해서는 아주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반유대주의라는 오래된 증오 속에서 여러 나라를 떠돌며 생존 방법을 터득했고,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경제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 때문에 근현대에 이르면서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아군으로 두면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두 진영 모두 유대인 사회를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영국이 유대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스라엘 건국 지지를 약속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에게 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아랍사회에는 오스만 제국을 대신해 독립국가 건설 지지를 약속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당시 이슬람 세계는 대부분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랍 부족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이들의 독립을 약속해줍니다. 대신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도록 반란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국은 아랍인, 유대인과 약속을 하면서 한 땅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버리는 문제를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동맹국 프랑스를 상대로 한 약속이었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전체를 분할 통치하자는 비밀 약속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어렵사리 협상국 측이 승리를 거뒀지만 전후 중동의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랍세계와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싹텄기 때문에 더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영국의 삼중 외교가 뿌린 씨앗이었죠. 기존에는 아랍인과 유대인은 서로 친밀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대체로 평온하게 공존하는 사이였지만, 영국이 뿌린 재앙으로 그들의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과 아랍인의 대립은 한계점에 다다르자 영국은 마침내 위임 통치를 포기하고 이 문제를 국제연합에 넘겨버립니다.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 통치가 종료되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에 반대하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슬람교인과 유대교인은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토 문제로 출발한 문제가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종교적 대립으로 발전한 것이죠. 중동 지역의 영토 분쟁에 이어 또 하나 커다란 혼란이 더해집니다. 바로 석유인데요. 1,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중동에서는 잇따라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1908년에는 이란, 1927년에는 이라크, 1932년 바레인에서 1938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죠. 더구나 마침 이 시기에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원이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쥐게 되면서 이른바 이슬람 자본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서구 국가들이 중동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대립구도만 해도 더없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석유 같은 중요한 전략 물자까지 얽혀든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미국과 아랍 국가들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2차 대전 중에 주고받은 밀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 직후 미국 순양함 퀸시호 갑판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븐 사우드 국왕의 극비 회담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이 성사됩니다. 그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거래 시 결제 통화는 모두 달러를 사용하고, 그 대신 미국은 아랍 왕국이 다른 국가나 세력에 위협당할 경우 군대를 출동시켜 지켜주겠다고 확약한다는 것이었죠. 이 밀약은 현재도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결제한다라는 관습은 여전히 석유업계 전체에 암묵적 양해처럼 깔려있으며, 이는 미국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석유라는 자원은 산업의 혈액이자 사회의 필수품이며 최강의 전략 물자입니다. 더구나 거래액도 막대해서 석유 거래를 위해서는 거액의 달러가 필요하죠. 즉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므로 석유가 필요한 나라는 달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석유를 사기에 앞서 먼저 달러를 사들여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하고 달러를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조폐기를 돌리기만 해도 전 세계 돈이 자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셈이며, 달러가 석유 거래를 독점한다는 것은 지금도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데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대인과 아랍인의 사이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의 석유 이권을 손에 넣고 이를 이용해 경제 패권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 관점에서 보자면 친아랍 일변도로 나가도 충분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친척과도 같은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에는 유대인이 500만 명 이상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현재 세계 최대의 유대인 거주국입니다. 뉴욕에 사는 총 인구의 20% 이상인 170만 명이 유대인이며 미국 내 유대인들은 미국의 경제, 의료, 학술 등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도 상류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비롯한 소매업, 도매업, 언론계, 금융계, 영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미국 경제는 유대인 없이 돌아가기 어려우리라는 말도 과장은 아니라고 하죠. 이렇듯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친척 같은 존재이며 아랍 국가들은 충성스러운 고객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영토 문제는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충성 고객이 싸우는 것과 같은 구도인 셈인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종교의 차이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종교간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서로를 이해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의 대부분은 도서, 종교의 흑역사를 발췌하여 제작하였는데요. 종교의 흑역사는 앞서 다뤘던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대립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분열과 일본을 지배한 불교의 흑역사, 현대의 종교 갈등까지 각 종교에 감추고 싶은 은밀한 그림자를 낱낱이 파헤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종교가 저지른 탐욕의 역사, 종교가 뒤흔든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이 궁금한 분들, 그리고 종교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세계사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서 종교의 흑역사를 추천드립니다.